어제 공지가 떴습니다. 인게임 패치 및 신규 시즌 출시, 아이콘 모먼트 정책 변경, 그리고 선수들의 클럽 경력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패치 후에 만날 수 있는 미넨 스쿼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츠 케인과 레반을 사용한 미넨 스쿼드입니다. 11명의 선수 중 양발 선수가 풀백 포함 7명이며 급여는 250을 사용했고 두 번째 트래블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올 은카로 사용한다면 4조 4천억 정도 필요합니다. 김민재 선수와 케인을 사용한 미넨 스쿼드입니다. 앞에 나온 스쿼드에서 람 급여를 낮추고 우파메카노 자리에 김민재 선수를 넣어줬으며 올 은카로 사용한다면 4조 7천억 정도 필요합니다.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은 대한민은 스쿼드입니다. 김민재 선수를 교집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제는 송캐듀오를 대한민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넨에 아쉬웠던 키퍼가 이범령으로 커버 가능해지면서 괴물 5위로 스쿼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제 채널에서 5위로 스쿼드를 다룬 적이 없는데 패치 후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은 스쿼드도 만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